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찌 채널 박미입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고나리 송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인 상하동에 있는 메이저힐이라는 타운하우스에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이신 정하영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저희가 파는 집 아닙니다. 안 판다고요? 네. 이거 왜 안 팔아요 이거는? 아 예, 그냥 저는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왔어요? 네. 팔고 싶은데 안 팔리겠죠? 안 팔리...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입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좀 해볼게요. 주소는 용인시 상하동 282-5번지입니다. 제가 미리 검색해놨어요. 가격은 5.6억대부터 시작하니까 저렴한 편이고요. 이거는 북향이라는 특징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성역이 제일 가까워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현장이고 여기가 지성역입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에버라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강남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판교하고 광교는 자차로는 30분, 그리고 버스로는 조금 멀어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입로에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하나로마트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7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자차로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90세대니까 단지는 꽤 큰 편이고요. 1차로 45세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벙커형 주차장이고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차 두 대가 네. 넉넉하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아, 이게 이제 오버헤드 도어라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제 그냥 뭐 자동문. 네네네. 자동문은 여러분이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한 네. 500에서 1000. 아. 네, 그 정도 들어간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가 3.2m예요. 아. 3.2m인데 네. 뭐냐면 요 오버헤드 도어를 달면 한 50cm 내려와요. 아. 그러니까 한 2.78 이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쓸 수 없으니까 이 문을 안 담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보시면은 주차가 딱 두 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한 대, 두 대, 문 딱 여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죠? 문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열리죠? 네. 이거 제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선형 계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여기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 집주인이 여기를 뚫어달라 그랬대요.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네. 하시고 저는 네. 이걸 들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아, 뒤집었네요. 네. 계단이 이제 여기 주차장. 이거 이제 밑에 주차장인 거죠? 그렇죠? 네네. 주차장 이렇게 계단으로 쭉 올라왔는데, 아 여기 뭐? 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 저 행주산성? 아, 어? 그러네요. 위에서 뭔가 네. 이렇게 돌을 막 던질 것 같은 누나들이 확 던지는 거지 막 헛소리였습니다. 여기 경사지 주택이라서 여러분들 1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1층인 겁니다. 네. 이게 네. 경사지 주택의 네. 장점. 아 장점인가요? 장점. 장점 뭐냐면 네. 지하 공간은 면적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아. 지하 공간을 넓게 뺀 거지. 아,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 네. 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네. 이게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단단한 돌이라고. 이거요? 아니면 어. 이거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조약돌이지. 이거 하얀 조약돌이고. 아, 이거 뭐 그라인더로 막 갈아야지 잘라진다고. 어. 엄청 튼튼한 돌이라고. 통이군요, 돌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오, 여기 좋아요. 여기서부터 잔디입니다, 여러분. 잔디 쭉 갈게요. 이렇게. 쭉. 자, 쭉 갑니다. 요 잔디 같은 경우도 기본 깔아준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잔디는 관리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잔디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깎느라고 아 이거 깎느라고 너무 힘들대 이거 헛소리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집 그대로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얼마? 6억 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닝 천막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옵션이래요. 근데 이거는 이 집은 6억 천에 다 들어간 거야. 그죠? 그렇죠. 네, 네 6억 천에 다 들어간 거니까 요 집은 옵션이 아닌데 원래는 5억대에 분양한다라고 했습니다. 5억 6천이었나요? 네, 5억 6천 정도. 5억 네. 6천에 분양을 하는데 요게 없는 거예요. 네, 뒤에 토가 굉장히 넓은 거 보면 여기 90세대라고 그랬거든요. 45세대가 먼저. 네. 90세대가 나중. 아닙니다. 총 90세대에서 45세대, 45세대. 아, 그렇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으로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여기 예, 현관이에요. 이제 들어오시면 아,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잘 보시면 여기 위에가 요렇게 요만큼 나와 있잖아. 약간 처마가 있는 구조를 좋아해요. 그치.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안쪽에 이렇게 문이 있는, 들어와서. 요런 구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쵸. 비 오는 날 이럴 때도 편하니까. 그럼요. 여기서 준비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럼. 네. 네. 안에서 준비하고 나오면 되지.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안에서 준비하고 나올게요. 헛소리였습니다. 자, 쭉 들어와 보시면. 그렇죠.
이 저기 뭐야 이 현관이 어떠십니까 현관이 넓이가?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넓은 건가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이 뒤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팬트리처럼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물론 좀 앞으로 빼달라 그러고 여기다 선반 달아놓는 거지. 쫙 수납하면 되죠.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네. 현관에 수납장이 있는 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 팬트리 있는 게 네. 내가 요번에 이사 가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죠. 왜 찍으러 안 와? 헛소리였습니다. 그래, 나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양문형 이렇게 두 개 있는 정도면 30평대 아파트 현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현관 공간 자체는 넓네요. 네네네.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안 보셔도 되나? 여기. 문이 여기 들어가면 문 나가나요? 어디로 나가나요? 네, 문. 여기 좀 와보세요, 빨리. 빨리 보세요. 문 열지 마. 아, 아직 얼마 안 돼. 예, 예. 여기. 네. 보세요. 야. 아유, 문 여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 중정 말씀하시려고 하셨고. 뭔가 이렇게 4차원의 세계로 네. 막 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그러네요. 쫙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왔더니 다른 데야. 야, 이런 느낌. 이제 이렇게 조경을 해 주는데 요 조경 여기는 다 포함입니다. 6억 천에 포함인데 요 조경 비용만 한 1,500 된다. 네, 네.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도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스스로. 네. 원래 이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헛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안방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 그리고 여기 딱 보이고 여기 주방 쪽하고도 연결이 딱 된다는 얘기죠. 아, 파로마. 파로마! 파로마! 여기가 이제 보통 이게 저 뭐죠? 이거 원래는 슬라이딩도, 삼연동 슬라이딩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다지로 이렇게, 네. 그죠?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문이 요새 잘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뭔가 이게 그런 성 어디 성 같은 것 같은데 네. 어? 여닫이는 장점이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통풍이나 그런 데 출입에는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맞아요. 대신 공간 낭비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슬라이딩이 유행이죠. 쭉 와서 보시면 아유 이제 정원 쪽이네 아까 그죠 밖에 정원 쪽 정원 쫙 보이고 여기가 이제 소파, TV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요런 구조 어떠십니까? 좋죠. 노멀하죠, 보통. 네. 이런 구조가. 그래도 네. 30평대 거실 정도는 되는 크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 이런 테이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안 주는 거예요. 네, DP죠. 이거 안 주는 거예요. 자, 네. TV도 안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네. 안 줘요. 헛소리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카우치 놓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다 놓으면은 애들 노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애들 노는 거 이게 저는 되게 꿈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이 네. 놀기엔 조금 좁네. 죄송합니다. 피앙코인 타입으로 이게 타일이 다 깔려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바닥 타일은 폴리싱. 자, 그렇습니다. 포쉐린. 포쉐린. 네. 죄송합니다. 거실 다 봤으니까 이제 우리 주방 볼 차례죠. 쭉 보시면은 바닥 타일이 이렇게 쭉 연결 쭉 타일 저까지 다 돼 있어요. 이제 원래는 5억 6천에 사면 이 바닥에 타일이 안 들어가고 강화마루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강화마루의 장점. 마루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방은 보통 예,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이게 타운하우스를 돌아다녀 보니까 네. 아파트들이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통째로 되어 있는 주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일랜드식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네. 보통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해놓은 거 보면 여기서 딱 잘라져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냥 앉기가 네. 힘들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앉으면은, 그죠? 앉으세요. 자, 아, 네. 앉으시면. 여기 이제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식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요리하면서 바로 밥 먹을 수 있는. 여기다 이제 찌개가 막 이제 끓고 있는 거지. 얼마나 좋아. 보글보글 끓으면서 여기 딱 먹을 수 있는. 대신 네. 단점은 마주보고 먹을 수가 없네. 헛소리였습니다. 3구 전기 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인덕션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인덕션 하이라이트가 섞여 있는 거죠. 네. 그 차이는 뭔가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표면이 뜨거워지는 거고요. 인덕션은 안에가 뜨거워지는 그리고 인덕션은 전용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네. 네. 정확히 이런 꿀팁을 알려주네. 역시 살집 채널. 후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좀 멋있더라고요, 좀 느낌이. 이런 독립후드는 더 센가요? 센지는 모르겠어요. 센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느낌상 살짝 네. 약할 것 같아요. 헛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저기 본부장님이 굉장히 이것도 좋다고. 자, 그죠? 이렇게 여기 있고 올려놓으면 자, 이거 잘 보여? 자! 자! 아유, 아유 82%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죄송합니다.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장 이런 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 근데 보통 냉장고 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간을 크게 써놓으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장 안에 이런 식으로 장을 또 따로 따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누구니? 아,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야,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이거 봐. 이게 왜 들어갈까? 근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넣으면은 자주 쓰는 것들은 굳이 닫아놓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꺼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역시 살집차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잔뜩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납. 헛소리였습니다. 냉장고가 세 개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리니어 이제 냉장고들인데. 리니어. 네, 이렇게 구분해놔서 세 개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야 이렇게 돼. 요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유행이었는데 요즘도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오래됐어요? 네, 네, 좀 됐습니다. 난 몰랐네. 죄송합니다. 오, 이거 뭐야? 네, 보통 이런 데를 양념망장으로 쓰기도 하는데. 아, 이거 닫았다 다시 열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입출식으로 쓰게 되면은 좁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데 하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서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아, 살살 닫혀요. 네. 아, 좋아. 네. 등에 싱크대 밑에도 있고. 네. 여기 탁, 그 카메라는 안 보이죠? 하단에 있으면 12인용. 예, 식기 세척기고 상단에 있으면 6인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에 있으면은 많이 넣을 수 있어 좋긴 한데 이게 자동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 아, 그러겠군요. 야, 이렇게 수납도 공간도 충분하다. 네. 제가 볼 땐 주방도 굉장히 좀 괜찮이 넓은 편이에요. 쭉 가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 들어왔었던 네, 중정이죠. 아, 중정. 아, 중정. 센터 가든인가요? 헛소리였습니다. 이쪽 오시면 여기에 요 이제 계단이란 말이에요. 계단 옆에 이렇게 문이 있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어. 여기 이제 다용도실처럼 해놨어요. 쭉 들어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데는 데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고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 나왔어요. 데드 스페이스. 아니,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네, 창고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공간은 뭐 이렇게 넓진 않아요. 요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세탁기 이렇게 안에까지 넣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펴고 이런 게 불편해서 아. 예, 빨래를 많이 안 하시라고 봅니다. 저 빨래 안 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주부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역시 살집 채널. 네. 주부의 마음까지 고려하는 살집 채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안방이에요. 네. 안방인데 안방 뷰가 죽이네. 아, 침대 딱 들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자, 침대 여기잖아요. 여기 침대 딱 있단 말이죠. 아침에 딱 문 딱 눈 떴더니 정원이 딱 있어. 이렇게 중정이. 아 이게 뷰에 따라 다르네요. 아까 저도 거실에 있을 때는 이상을 못했는데 안방에서 누워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퀸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냥 누워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왜 퀸 사이즈잖아. 네. 두 명이 누울 수 있는가 이게 또 네. 보여줘야 되거든. 아 좋다. 잠깐만요. 전화가 왔나 봐요. 아, 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누가 이런 걸 자꾸만 헛소리였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하면 공간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은 아. 자, 이런 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쭉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어? 야 이렇게 오 양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응? 그죠? 붙박이장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아.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보니까 넓이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죠. 그러면 6, 4, 24, 2.4, 2.4. 굉장히 그래도 좀 넓은 공간이에요. 네. 드레스룸이 2.4, 2.4 나오면 오. 굉장히 넓죠? 그리고 넓죠. 붙박이장을 따로 안 놔도 되니까 안방은 또 안방 공간만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화장실 문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간혹 이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열는데 네. 이렇게 열면 여기 걸리든지 아. 여기 볼리 보통 이 화장실 변기 이쪽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면 변기 막 걸리고 막 이렇단 말이죠. 사실 이만큼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못 하는 거죠. 예, 아. 공간 있으니까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거고 넓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할 수 있는 거죠. 안에 보시면은 안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욕조. 욕조. 네. 욕조가 들어가 있고,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뭐가 없나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창문이 없어요. 아.
네, 저는 아파트만 살아서 창문이 없는 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네, 원래 아파트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아, 그러네요. 더 많아서. 아, 네. 그러네요. 저도 그러네요. 자, 2층입니다, 여기. 네. 여러분. 2층 딱 올라오면, 일단 뭐 여기, 이게 저 밖에 이게 보이시죠? 저기 테라스도 있고, 방 있고, 저기 이제 뭐, 뭐 화장실 있고, 방 있고 한데, 여기 잘 보시면 신기한 게 있어요. 2층인데. 2층인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렇게 와보세요. 이렇게 쭉. 쭉 와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사면동 우리 저 흔히 보는 네. 그죠? 사면동 중문 흔히 보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있고 저기 뭐야? 현관문 있어 왜 있어? 그러게 한번 열어볼까요?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자 이게 쭉 와보시면 밖이에요 밖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실제 1층입니다 원래 1층이래요 여기가 네. 1층인 거예요 여러분 1층이고 여기까지 이제 이게 저기 뭐야 그 아스팔트? 뭐 길이래요 도로 네네네 어 길이라고 하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거기서 들어와도 되지만 어? 주차장 쪽에서 여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자 여기, 욕실 보실까요? 네, 그렇죠 네. 욕실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2층에 메인 화장실이죠 쭉 들어가 볼게요 약간 들어오니까 요 화장실 느낌은 살짝 이런 톤 자체 이런 거 보면 약간 일본 느낌이 좀 납니다 그죠? 그, 이 타일 같은 것도 보면, 네. 바닥은 이렇게 넓은 타일 쓰고, 허리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작은 타일들을 쓰니까, 또, 이런 약간 인테리어적인 이런 느낌. 아, 그러네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공간이 되는데도 파티션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문으로 또 해주면 네. 조금 더 좋지 않나? 네. 그런 저희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욕실이 다 시원시원하네요. 1층도 욕실이 컸는데, 여기도 커요? 이 정도면 큽니다.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네네.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닫이 같은 경우는 공간 낭비가 있으니까 슬라이딩 도어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자녀가 어리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어린 자녀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 뭐, 손기임이나? 유리잖아요. 또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런 문을 설치하는 것보다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네. 이 문이 낫지 않나. 아. 네. 그게 뭐, 이거 뭐, 네. 호불호. 네. 아, 네네. 예, 네, 들어보시면. 네네. 아유 방이 자 그렇습니다 방이 그래도 좁진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좁지는 않아요 네. 잘 보시면 뭐 이제 다 안 들어갔어요 책상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죠 옷장이랑 네 그렇죠 네. 저쪽에다가 옷장을 이렇게 놓고 뭐 책상은 책상 뭐 여기다 네. 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침대 딱 들어가요 딱 충분한 공간 자, 3.7에 2.7.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작은 방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여기 이제 복도잖아, 네. 복도. 네. 복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책장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있단 말이죠. 책장이 이렇게 딱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다 이제 책장을 놓지는 않는데, 책장을 놨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뭐 이런 걸로 놨다. 책장 이렇게 놨는데, 여기 뭐 책장 놔도 되고 안 놔도 되고, 제가 볼 때 뭐 책장 뭐 굳이 뭐 필요가 네. 없다. 대표님, 요런 창을 뭐라고 하나요? 요런 창! 아, 요런 창 말이죠. 창이죠. 네. 픽스창. 네, 픽스창. 네, 픽스창이라고 네, 네. 그러고, 네. 이제 못 여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창문 환기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뷰를 위해서. 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픽스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장이 있어요. 보일러 배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싱크대를 놓고, 간이 주방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없겠죠. 그러겠네요. 없고, 이제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취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 그쪽 방. 이쪽에 뭐가 있네요? 네, 아, 네. 그쪽 방으로. 네. 뭐가 있나요? 방이 있죠. 헛소리였습니다. 아, 여기. 여기는 약간 정방형이네요. 그죠? 살짝 공간이 막 넓은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여기는. 여기는 진짜 딱 어떻게, 여기 옷장은 못 넣고, 네. 침대, 책상, 끝. 그죠? 뭐, 작은 아이 침실 정도로는 쓸 수 있는 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공부방이나 뭐 서재나 이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써도 되죠. 네. 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테라스 방향으로 창이 이렇게 딱 나요. 창이 이쪽이 북쪽. 그렇죠. 그죠? 뉴스페이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아세요? ICF 공법이래요. 들어보셨나요?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약간 그 패시브 하우스 할 때 하는 뭐 이런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다라고. 네, 기본 단열이 잘 돼서, 예, 이렇게 좀 추운 지방에서 많이 쓰는 공법이래요. 예. 그래서 북향임에도 ICF 공법을 써서 예,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테라스 나가보시죠. 테라스 가시죠. 네, 네. 테라스.
크기가 어렵다. 넓이가 됐어. 한번 재볼까요? 네, 됐어요. 가시. 자, 아 여기 여기가 2층. 아니지 네, 1층이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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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 1층이래요. 두 개나 층 올라왔는데 1층이야 왜? 자 여기 너 임마. 자 테라스. 테라스가 쭉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으, 인서트 쫙 나갔죠 금방. 인서트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쫙 넓은 공간 보여줬단 얘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경사지 주택이라서 땅을 돋구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테라스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뒤에 쫙 백이 보이시죠? 저기 이제 다 타운하우스들, 단독 주택들이 벽에 쫙 이렇게 언덕 백이. 아 저 뒤 일대가 다 타운하우스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타운하우스 네. 단지인 거죠 여기가. 어. 쫙. 보통 이제 그 이 경사지 주택이 아니면 여기가 1층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집 하나겠네 이렇게 그죠? 그죠? 보통. 아 그러네요. 여기 1층이니까 네. 보통은 1층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안 그러면 파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게 장점이에요. 일부러 파지 않아도 지하가 있고 여기 이제 2층 끝났어요 여러분. 3층 갑니다. 쭉 올라가 보시면 자. 아유 방입니다 여러분. 아 방이에요. 네 침실이 있습니다. 네 쭉 들어가 보면 아까 밑에서 본 사이즈의 그 방 비슷할 것 같은데? 3.0, 2.6입니다. 어, 조금 작네요. 좀 더 작아. 네, 조금. 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덥다. 덥기도 덥고 약간 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뭐 여기도 진짜 뭐 방으로 쓰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침대 하나 놓고 뭐 책상 하나 놓고 정도는 됩니다. 여기 픽스 창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네. 큰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창이. 여기. 아우, 아 여기, 어우, 이건 뭐다? 이건 창호. 이건 창호. 정답. 네. 자, 아 여기, 네, 방에서 그죠? 네네. 쭉 나와 보면 여기 이제 또 테라스가 있어. 나 이거 무슨 이 집은 테라스 하우스야? 이렇게 테라스가 다 여기서는 다 보여 이렇게 계단식으로 딱 계단식으로죠? 여기 보시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요 밑에 있고 저 밑에 이제 딱 3테라스 다른 집 같아. 그러네요 진짜. 그죠? 느낌이 네. 저 밑엔 다른 집 여기 다른 집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에 다 보니까 좋네요. 일부러 이렇게 아 경사지라서 그렇지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네. 거죠. 여기도 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뺄 수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방을 넓게 뺄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겁니다.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럼 와서 물어보세요. 네. 네. 아, 자, 곤내집 오늘은 말이죠. 아, 오늘 곤내집과 살집 채널. 곧 살집 채널. 네. 네. 곧 살집 채널 오늘 말이죠. 용인에 위치한, 여기 동백인가요? 메이저힐. 네, 동백. 용인 동백에 위치한 메이저힐. 아, 상하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역도 가까웠어요. 멀지 않았어요. 차로 한 5분 거리? 네. 5분 거리 정도에 여기 있었고, 오는 길도 여기가 막 그렇게 막 언덕이 아니라서 오기가 좀 편했다. 아,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내부 이제 들어와 보면 전부 다 전원주택 단지라서 그런 것도 좀 뭐 이제 나쁘지 않지 않나 생활하기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타운하우스가 많은 지역은 저는 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어떤 생활 수준이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산다는 거니까 그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도 제가 여러 집들 둘러봤지만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것 같은데 6억 1천만 원. 맞아요. 그리고 기본 옵션도 5억 6천만 원. 여기에서 예, 이 정도 넓이에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뷰.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쉽다고 하면 북향이라는 거. 예, 다만 맞아요. 그거는 이제 공법을 통해서 해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살아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살집 채널 박미미였고요. 곤내집 송PD님이셨습니다. 송PD입니다. 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아, 꾹! 네. 감사합니다. 굳는 집!